Times. 워윅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워윅입니다. 오늘은 팀빌트 프로 시리즈 스트리머입니다. 스트리머 스테이지 1 5현 모델이고요. 네, 이 스트리머라는 모델은 저희가 2020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워윅의 팀빌트 프로 시리즈로 스트리머 스테이지 1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4현이었어요. 4현 모델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직 스커드를 하기 전이라 점수가 9.0, 9.0 이렇게 나왔고 워윅의 완성형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있었던 그 스트리머를 오늘 5현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중간에 저희가 2022년에 스트리밋이라는 모델을 했습니다. 이 스트리밋이라는 모델이 바로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코르벳 모델이 있어요. 코르벳 모델과 스트리머 모델의 그 스펙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합쳤죠. 스트리밋으로 이렇게 저희가 두 대를 해봤었는데 스트리밋 모델 볼트온만 했었거든요. 근데 스트리밋도 이 스루넥으로 제작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스트리밋 볼트온 같은 경우에는 76.5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500이라는 돈이 지금과 또 느낌이 달랐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막 10, 11 이렇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76.5, 77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잘 나왔던 거죠. 4현 모델이 77. 워윅의 새로운 라인업을 지지합니다.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그리고 5현이 76.5. 존재감 철철. 숨어있던 한 줄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워윅 최근에 했었던 두 모델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오늘은 스트리밋이 아닌 스트리머. 예전 4현은 PJ 모델이었고요. 이번에 하는 5현은 JJ 모델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다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역시나 뭐 동일하게 가격은 이제 500만원. 그때 했었던 저희가 했었던 팀벨트 볼트온이랑 이제 비슷한 가격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 2021년 저희가 했었던 모델들 보면은 300만원대란 말이에요. 2019년도 이때는 거의 200만원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비싸긴 합니다만 근데 또 작년에 500이랑 지금 500이랑 느낌이 달라서 아마 가성비 점수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JJ 5현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스펙을 펴보겠습니다. 498만원 메이드 인 정원이고요. 버건디 레드 트랜스페어런트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틴을 보실 수가 있죠. 전장은 113cm, 무게는 3.94kg, 두께는 39mm, 12프렛 뒷둘레는 88mm입니다. 투피스 아메리칸 체리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UV 라커 피니쉬예요. 근데 넥은 메이플넥에 액한과 비니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스루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액한과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었는데 액한과가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 저번 리뷰를 찾아봤더니 그 리뷰 때 내가 찾았던 질문을 아직도 그대로 또 발견을 했습니다. 액한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 워윅에 저기 올라와 있거든요. 포럼에 올라와 있는데 답이 없나? 내가 지금 워윅에 썼던 뭐 부빙가나 오방콜이나 에버니나 뭐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액한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2007년이에요 2007년 2월에 달린 질문이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어우 아직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줬군요 이러면서 네 가장 뒤에 달린 답변을 봐야 되겠다. 네 뭐 없습니다. 그 뒤로도 제대로 된 답변이 달리지 않고 그 해 내내 그냥 약간 소득 없는 질문으로 끝났네요. 액한가예요. 액한가. 액한가 비니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워윅의 머신 헤드가 2:3으로 올라가 있고요. 저스터너 3너트의 워윅 블랙 라벨 045에서 135 게이지로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45mm, 웬지 핑거보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팡이 일반 지름은 660mm,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4 전보 엑스트라 하드 베이스 프레, 하드 브라스 프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픽업은 액티브 MEC 픽업 JJ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밴드 EQ네요. 그리고 볼륨은 푸시푸시가 가능합니다. 밸런스,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윅 투피스 3D 브릿지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EQ 온 상태고요. 그리고 다 플랫 상태고 네,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픽업이요? 미들이 되게 잘 도드라져 있는 사운드죠? 네, 앞에 픽업이요. 어우, 무게감 좋아요. 좋은데요? 로우 한번 더 올려볼까요? 네. 네. 멋있어요. 심연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야, 워윅은 뭐 로우 미들 때가 되게 멋있죠 사운드가. 그러게요. 로우 중립이고 하이만 더 올려볼게요. 생동감 넘치게 사운드를 만질 수가 있겠네요. 하이존에서 드라이브? 네. 하이에서 쉑쉑 소리가 나니까 더 강렬하게 느껴지죠. 로우 다 올리면 좋습니다. 슬랩 들어볼까요? 네. 깔끔하고 락킹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공간계도 한번 얹어보죠. 공간계? 하이프렛 한번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락킹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죠.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발라드 하나 간단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야, 코어 잘 살아있네. 네. 승채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제 한줄평은 옛날에는 나키를 얘네들이 모델을 섞었잖아요. 네. 얘는 혼자잖아요. 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네. 그렇죠. 사실 섞었다라는 건 코르벳도 좋고 스트리머도 좋으니까 그 두 개를 섞어서 스트리밋이라는 친구가 나온 거고. 그럼요. 혼자서 잘하죠.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 이제 스트리머인데 그 스트림을 뭔가 약간 이렇게 아름답게 유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거칠게? 거칠게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독일 전차 스트리밍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차군단 같은 느낌 좀 나죠.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은 79.5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스트리밋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동점인데 승채씨는 스트리밋에 비해서 스트리머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취향이 이런 데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감도 되게 좋고요. 네. 네. 뭐 사운드,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뭐 하나씩 뭐 다 올랐어요. 승채씨는 네. 네, 저는 그냥 그대로고요. 가성비 하나 올라가고 사운드 하나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트리머 보셨습니다. 스트리밋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머를 봤죠. 가볍네 진짜. 네. 좋아요. 이 독일 메이드 인 또 저머니의 이 매력이 잘 살아있는 그런 베이스. 뭐 이게 좀 무거운 악기로 좀 인식이 있는데 가볍네요 진짜. 좋습니다. 무게도 별로 무겁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500만원대의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도우스키입니다. 사도우스키 메트로 라인. 이번에 스트리머에서 이제 메트로 라인으로 갑니다. 네, 519만원짜리 베이스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사도우스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